쭈쭈 리뷰. 안녕하세요, 쭈쭈예요. 귀여워. 유화해주는 거 너무 좋아. 자, 오늘의 콘텐츠는 BBQ 신메뉴 치킨 먹방입니다. 자, 메뉴 이름은 황홀한 깐풍 순살 최고박 순살 리뷰입니다. 추가로 내가 좋아하는 그 쇼콜라볼을 시켰어. 초코치즈볼. 이번에 BBQ에서 신메뉴가 3개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최고바랑 최고치라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이둘 중에 선택을 못 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투표를 맡겼어. 그랬더니 압도적인 표수로 최고바가 이겼어요. 그래서 최고바랑 깐풍치킨 이렇게 두 개를 시켰어요. 맞아. 그래서 오늘의 치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반 아니고 두 마리 시켰어요. 짜잔. 뭐가 되게 많아요. 자, 일단 후라이드 같은 치킨이 하나가 나왔어요. 자, 치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봐! 이게 깐풍치킨이야, 얘들아. 우왕, 대박! 대박, 대박! 엄청나다! 그리고 얘들아, 양이 진짜 엄청 많아. 뭐야? 뭐지? 양이 왜 이렇게 많지? 그냥 보통 내가 막 허니콤보 이런 거 생각하고 시켰는데, 거의 뭐 허니콤보의 2배 아니야? 이 정도면? 양이 너무 많은데? 나 이렇게까지 많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 나 심지어 여기에 초코볼까지 시켰단 말이야, 얘들아. 나 여기다가 초코볼 접시에 담아올게, 잠깐만. 그니까 진짜 양이 너무 해자다, 그치? 이것도 시켰어. 너네 이거 알아? 이거는 비비큐에 있는 쇼콜라볼이라는 초코치즈볼이에요.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냥 사심으로 시켰어.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순살로 왔냐면, 여기 이렇게 치즈 소스가 따로 왔어. 이거는 여기 뭐지? 이름이 그 최고바라서 체다 치즈 고는 뭐지? 무슨 고하고 바삭한 이거거든. 아, 체다 고다 치즈야, 얘들아. 바삭한 체다 고다 치즈 이거라서 최고바예요. 광고 아니고요. 노예드 노예드. 여기 내가 돈 주고 이렇게 샀어. 자, 배달의 민족에서 샀고요. 가격이 얼마냐면 황홀한 깐풍 순살 이거는 2만 900원이에요. 최고바 순살은 19,900원이에요. 얘가 1,000원 싸. 그리고 쇼콜라볼은 5,000원. 이렇게 배달 수술했는데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5,000원? 4,000원인가 5,000원 쿠폰 주더라, 얘들아?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해가지고 샀더니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았어. 그 양이 이만큼 많은데 이거 한 4만 얼마거든? 괜찮지? 솔직히 한 4명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4명이서 먹는 건데 저는 1인분만 먹고 일주일 동안 우려서 나눠 먹겠습니다, 혼자서. 그래서 이거는 이 소스를 찍어서 먹는 건가 봐. 그래서 소스를 담을 그릇을 다시 가지고 올게요. 잠시만요. 소스를 부을게요. 내가 한 번에 못 먹을 것 같으니까 반만 해야 되겠다. 젓가락이 안 왔어, 얘들아. 나 젓가락도 가져올게.
주주 먹방 쉽지 않다. 나 젓가락 내가 가지고 왔어. 자, 본격적으로 먹기 전에 콜라를 따르겠어. 콜라가 큰 게 없거든요. 치킨엔 콜라지. 콜라 소리 들었어? 안 들었나? 일부러 콜라 거기에다가 해줬는데. 자, 콜라 한 입. 좋아요, 좋아요. 이제 먹방을 할 준비가 다 되었어요. 일단 냄새가 얘들아, 이거 냄새가 뭔가 엄청 익숙하거든? 어, 얘들아! 그 냄새나! 그 마라탕집에서 꿔바로우 시키면 꿔바로우에서 나는 그 식초 냄새 알아? 꿔바로우 소스에서 나는 그 식초 냄새 있잖아. 그 냄새가 여기서 난다? 아무도 모르니 그 냄새? 살짝 식초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깐풍기 냄새가 맞는데 깐풍기 냄새에 식초 냄새가 엄청 많이 나. 꿔바로우 냄새 몰라도 식초 냄새 너네 다 알지. 깐풍기에 식초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냄새가 나. 그래서 내가 너무 익숙했나 봐, 이 냄새. 어, 팍 찌르는 냄새. 그 식초처럼 이렇게 코를 이렇게 팍 찔러요, 냄새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치즈를 시켜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비주얼만 봤을 때 이게 엄청 나네. 한 조각만 던져달라고? 하나 둘 셋 탕! 뿅! 날아갔어. 받아 먹었니? 이 치즈 소스 한번 먹어볼게. 그래서 이 치즈 소스는 그냥 되게 흔한 체다 치즈 맛이에요? 뭐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네. 이거 찍어 먹어볼게. 아, 바삭한지 테스트 하려면 너네가 소리를 들어봐야 되겠지? 아, ASMR 한번 해줄까? 사실 ASMR 할 것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썩 안 바삭해요. 치킨이 맛있긴 한데 그냥 후라이드 치킨에 체다 치즈 찍어 먹는 맛이야. 맛이 없는 건 아니거든?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신메뉴인데 뭐 특별한 게 없다 얘들아? 근데 치킨 자체가 BBQ라서 치킨 자체가 맛있긴 해. 얘는 하나도 안 짜거든요? 거의 안 짠. 그냥 정말 조금만 간이 돼 있고 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안 짜고 그냥 맛있는 치킨. 그리고 거기에 체다 치즈 소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맛. 근데 맛이 없진 않아? 맛있어? 이 신메뉴 치킨의 최고 장점은 양인 것 같아. 순살이야. 양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 그
그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 다 같이 막 가족들끼리 시켜먹기가 너무 좋은 것 같네. 자, 이번에는 황홀한 깡풍치킨을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 얘들아, 이거 두 개 똑같다. 얘도 정말 익숙하고 맛있는 깡패치. 특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안 매워. 나 매운 거 진짜 못 먹는 거 알지? 그냥 나한테 매콤달콤 그렇게 느껴지는 정도. 내가 매운 걸 진짜 못 먹거든? 근데 나한테 매콤달콤이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안 맵다고 느낄 거야. 맛초킹이랑 되게 비슷한 맛이에요, 이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는 그 깐풍치킨. 간장 식초 냄새가 좀 많이 나서 그런 맛이 날까 생각했는데 그런 맛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맛있는 간장치킨? 나는 좋아. 나쁘지 않아. 허니콤보가 진짜 이 통 반만 하거든? 근데 가격은 솔직히 비슷하단 말이지? 얘가 더 싼가? 허니콤보가 진짜 이 통 반만 한데 그건 이것처럼 꽉 차있지도 않잖아. 허니콤보가 정말 맛있긴 한데 이거 맛있어. 나는 이거 시켜 먹을 것 같아. 얘는 괜찮네. 맛있다, 야. 짜잔, 초콜라볼. 맛있다. 왜 눈 감고 먹냐고. 너무 맛있어서. 솔직히 난 초콜릿을 먹으려고 치킨 비비큐 시킨다. 이게 메인 메뉴. 오늘의 메인 메뉴. 진짜 맛있는데 이거 안 먹어봤어 얘들아? 이건 어떤 맛이냐면 치즈볼을 생각하지 말고 빵집에서 파는 찹쌀 도넛 있잖아. 뭔지 알지? 원래 안에 팥 들어있는 그 찹쌀 도넛 빵집 가면 있는 거. 그 식감에 그 맛인데 팥 대신 초코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밖에는 아마 카카오인 것 같거든? 그래서 그 와, 너무 달달한 초코가 아니라 카카오 향이랑 카카오 맛에 추가로 이제 안에 초코 소스 같은 게 들어있거든? 그래서 엄청 맛있어. 초코빵! 찹쌀 초코 도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치즈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찹쌀 초코 도넛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나는 이거 엄청 좋아해. 이거 짱 맛있어 얘들아. 그런 느낌이야. 어쨌든 치킨 리뷰니까 다시 내려놓고 이거 맛있긴 맛있다? BBQ 이건 순살치킨 자체가 맛있어가지고. 안에 살이 엄청 꽉 차있어요. 안에 닭가슴살처럼 이렇게 안 잡히네. 안에 이렇게 살이 엄청 꽉 차있어서 맛있어. 안 퍽퍽해요. 나는 원래 퍽퍽살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퍽퍽한 느낌은 아니야. 이게 많이 안 퍽퍽하면서 알차서 이 치즈 소스랑 잘 어울린다.
오히려 이 치킨이 너무 기름진 치킨이었으면 체다 치즈랑 별로 안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신메뉴 잘 만들었네. 응, 담백하다. 맛있어. 괜찮아. 이게 많이 안 짜고 좋아요. 가성비가 진짜 너무 좋은 치킨인 것 같아. 괜찮다. 먹을수록 괜찮아. 지금 얘네가 많이 식은 상태거든요? 많이 식은 상태인데 이 정도면은 솔직히 난 진짜 맛있다고 생각해. 이 깐풍치킨도 얘처럼 안에 살이 엄청 많다. 남기실 건가요? 남길 건데요. 나 이거 절대 다 못 먹어. 감사합니다, 많은 후원. 둘 다 맛있고 괜찮다? 진짜로? 이 깐풍치킨도 안에 살이 꽉 찼어요. 진짜 살이 꽉 차있는 치킨이야. 비비큐가 원래 그렇게 싼 치킨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둘 중에 뭐가 맛있냐고? 너무 고민돼. 이게 나는 원래 치킨 먹을 때 양념이랑 간장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깐풍치킨이 더 좋아. 이거는 그냥 둘 다 괜찮아가지고 개인 취향에 따라 치킨은 될 것 같아. 이게 진짜로 바삭바삭한 치킨이었으면 내가 이걸 골랐을 텐데 사실 이름에 비해서 그렇게 바삭한 느낌은 아니에요. 바삭 이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깐풍치킨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 깐풍을 치즈소스에 찍어보라고? 그럴까? 그래볼까? 아, 식어서 안 바삭한 건가? 식어가지고 후라이드가 좀 불리하긴 해 지금. 깐풍에 치즈를 찍어봤어요. 뭐야, 누구야? 추천해준 사람 누구야? 추천해. 뭐야, 맛있어. 뭐야, 짱 맛있어. 뭐야, 잠깐만. 얘들아, 이거 두 개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였네. 같이 먹어서 이렇게 찍어 먹어야 되네. 이게 찍어 먹으니까 좀 느끼하긴 한데 근데 너무 맛있어. 난 느끼한 거 좋아하거든. 세트가 이렇게 세트였네. 이거 소스만 따로 뭐 시키나? 이거 시켜 먹을 때 소스만 추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오히려 후라이드는 좀 식으면 원래 바삭한 게 좀 줄어드는 거 알죠, 얘들아? 얘가 오히려 더 바삭해, 얘보다. 이게 더 바삭한데 이거에 저거 치즈소스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너무 칭찬해. 고마워. 오히려 좋아. 우와! 이거잖아! 이거였잖아!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이렇게 두 개 시켜서 이것도 찍어 먹고 이것도 찍어 먹고 같이 하라는 그런 거였네. 다시 찍어 먹기? 이거 먹다가 좀 물릴 때 이거 먹으면 돼. 맛있다 근데. 맛있다. 표정이 다르다고? 행복해, 맛있어. 앞에는 그냥 평범한 느낌이었거든? 근데 이거 찍어 먹으니까 되게 신박하고 맛있어.
프라이드를 치즈에 찍어 먹었을 때는 좀 심심한 느낌이었거든? 아 맛있는데 막 맛있는 건 아니네 막 이런 애매한 느낌이었는데 얘를 찍어 먹으니까 괜찮아. 너무 맛있어서 나도 놀랬어. 아 그리고 지금 얘네가 신메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 내가 시킨 이 지점 말고 그 옆에 지점은 이미 신메뉴 3개가 싹 다 품절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빨리 시켰어요. 그거 보고 나도 품절돼서 오늘 컨텐츠 못할까봐. 여기 쿠폰 있으니까 꼭 쿠폰 해가지고 받아서 먹어요 여러분. 콜라블 얘들아 근데 뭐니뭐니 해도 초콜라볼이 최고다. 아껴 먹어야지. 이게 바삭하긴 하다. 나 방금 2000장 조금 까졌어. 초콜라볼은 치즈에 찍어 먹으면은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으니까 그냥 먹을게. 나한텐 좀 가성비가 정말 좋은데 나한테는 과연 가성비가 좋은 걸까 싶기도 하고. 진짜 일주일 먹을 듯? 내일은 치킨 마요 해먹고 그 다음날은 치킨 볶음밥 해먹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내 입이 좀 작은가? 나한테는 한 입에 먹기가 좀 크다. 한 입에 먹으면 2000장이 까져요. 나눠달라고? 진짜 좀 주고 싶다. 근데 맛있긴 해. 치즈가 짭조름해가지고 얘는 원래 치킨 자체는 안 짭조름한데? 얘는 짭조름해서 짭조름하고 맛있어. 항상 많이 먹었던 맛있는 치킨을 시킨 느낌이랄까? 신메뉴의 메리트가 없긴 한데 근데 나는 그래서 오히려 좋다? 요즘 솔직히 치킨 막 커피치킨 나오고 이렇게 막 이상한 치킨만 계속 나왔잖아 최근에. 그래서 이번에 치킨이 오히려 좋아. 회사 이게 불평인가요? 아니 나 아무 불만 없는데? 회사의 불평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걸 만드니까 리플에서 자꾸 그걸 리뷰를 하잖아. 막 요즘 이상한 거 만들지 말고 오히려 기본에 충실한 데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 이런 신메뉴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양이 봐봐 진짜 많잖아.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먹었는데 양이 똑같아요. 양이 진짜로 많아. 좀 줄긴 했는데. 단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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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요. 맞다 축구랑 야구 보면서 먹기 딱 좋은 치킨인 것 같아. 양이 많아서 너무 좋다요. 둘 다 조금 퍽퍽될 느낌이긴 해. 근데 그래서 오히려 맛있어요. 점수 매기고 유바할까? 슬슬 배부른디? 남은 건 내일 아침에 먹죠. 그럽시다. 유바합시다.
자, 오늘 BBQ 신메뉴 두 가지를 먹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체다치즈 치킨 최고바보다는 황홀한 깐풍순살이 훨씬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중에는 황홀한 치킨이 순, 그리고 별점을 매겨보자면 남겼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별점을 매겨보자면 최고바 치킨은 4점, 황홀한 깡풍 치킨은 4.5점. 5점 만점이에요. 둘 다 엄청 높죠? 나는 이거 맛있기도 하고 진짜 양도 너무 많고, 제가 오늘 먹으면서 계속 말했는데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를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다 같이 막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시켜 먹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BBQ가 열일했네요. 사실 지난번 신메뉴는 제가 조금 실망했었는데 이번 신메뉴는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의 추천 쇼콜라볼 꼭 시켜 드시고요. 꿀팁으로 이 깐풍치킨 여기 치즈소스에 찍어 먹는 거 괜찮더라고요. 그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유바! 주바, 주바! 얘들아! 양념 소스가 있었어. 어떡하지? 야,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추가로 준 거 아니야? 그럼 그것만 하자. 자, 안 먹은 척하고, 어차피 치킨 뭐 티도 안 나니까 안 먹은 척하고. 야, 내려. 안 먹은 척하고. 자, 이제 후라이드 치킨에 치즈 소스랑 같이 양념 치킨 소스도 왔어요. 양념 치킨 소스도 왔는데 오늘은 이제 신메뉴 리뷰니까 저는 양념치킨 말고 치즈소스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됐어 얘들아, 됐어. 끝. 끝이야 끝이야. 됐어 됐어. 야, 너네 모른 척해.